존나 빠르다. 와 뭐야? 야 나 이거 무제한 나왔는데? 민준아 빨리 와봐. 그니까 도어주로 사야 되잖아 어차피. 네 그거 사야 되죠. 어 뭐야? 낚시에서 플라즈마 V1 주는데? 자 반갑습니다. 비지임 디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중국 카트에 낚시가 이제 나왔는데 이 낚시가 조금 많이 해자입니다. 보통 이제 낚시하면 진짜 창렬인데 이번 중국 카트라이더 낚시 해자입니다. 왜냐면은 일단 스피드 차에서 플라즈마 V1 무제한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금은상구 무제한 더 나오고 레키 무제였나? 네 레키 무제도 나오고 아무튼 좀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또 아이템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핑크레빈 무제한을 뽑았습니다. 그 다음에 맷돌도 나옵니다. 중카에 낚시에서 맷돌도 나오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뽑은 게 이거는 기간제고 상점에 이제 루찌 만원짜리가 파는데 이거를 사면은 미끼 20개랑 고급 낚싯대 50개를 줍니다 여러분들. 이거를 이렇게 사주고 하루에 한 번씩 살 수 있습니다. 한 번 더 살려고 하면 안 되고요. 그 다음 미끼 이거 루찌도 888루찌짜리 사면 8개를 받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퀘스트로 등급전 스피드 3번 아이템 스피드 3번 하면 총 6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패키지가 있는데 10캐시짜리 이제 이거를 사면은 어떻게 되냐면 황금 낚싯대 10개랑 미끼 또 10개를 추가로 줍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사겠습니다. 왜냐면 이번에 해자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캐시 가지고 이것까지 추가로 해서 사도록 하고 가보겠습니다. 자 일단 이거 낚시터를 좀 옮깁시다. 네, 낚시터 옮겨갖고 딱 센터에 자리 잡고 이제 또 사람들이 있으면 돈물고기를 잡아가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진짜 신중해야 된다. 왜냐면 낚시 하나하나가 좀 소중하기 때문에. 아! 아니 따라오지마 이 새끼들아. 아니 지금 코리아 애들이 다 따라옵니다. 형님들 따라오지 마세요. 자 이거는 레드스톰 V1이었나? 아무튼 자 무제한 뜨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. 지금 이번에 중국 카트에 차 없으신 분들이 또 계정 같은 거 이제 사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낚시를 해가지고 뭐 솔직히 만루찌는 뭐 시나리오 같은 거나 이런 거 해도 금방 모을 수 있고 보통 만루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루찌로 해가지고 일단 사가지고 낚시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피드 차를 저희 이번에 코리아 팀에도 플라즈마 없는 팀원들이 지금 이번에 낚시로 통해가지고 뽑고 있습니다. 몬스터 X 무제한. 진정한 유화각은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낚시하면서 플라즈마 무제를 뽑는 모습. 자 여러분들 말하자마자 나왔죠. 그래도 지금 플라즈마 무제는 아니지만 7일짜리라도 얻었습니다 이렇게. 예 어제도 제가 30일짜리 얻었는데 오늘 또 7일짜리 나왔습니다. 플라즈마가 잘 떠요 여러분들. 굳이 이제 중국 카트 계정을 살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차를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야 무제 너무 아깝네. 자 아까는 7일짜리 떴는데 이번엔 30일짜리 플라즈마가 떴습니다. 또 이제 중국 카트에 또 플라즈마가 또 많이 중국 유저들이 많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거든요. 친선 같은 거나 멸망전 같은 거 할 때 거의 다 이제 플라즈마를 타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이제 필수 차거든요 어떻게 보면. 후원기 떴다고! 어? 플라 무제 보여줘 빨리. 저희 코리아팀 멤버가 실시간으로 같이 이제 또 낚시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플라 무제를 뽑았습니다 우리 김성욱이가. 예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해봤는데 아이템들 여러가지 뭐 많이 뽑았습니다. 이제 저희 팀원은 좀 전에 이제 플라즈마 무제도 뽑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7일짜리 30일짜리 나왔네요. 뭐 여러가지 이렇게 아이템을 주니까 매일마다 좀 이제 사가지고 하고 퀘스트도 하고 해서 하루에 34개를 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낚시해가지고 좋은 아이템들을 뽑아가시길 바랍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. 유 빡.